올해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던지고 채권을 쓸어 담았습니다. 네, 채권 순매수 규모가 무려 37조 원이 넘으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에 몰렸습니다. 이들의 채권 순매수액은 37조 1,600억 원에 달합니다. 4조 원대였던 재작년의 8배가 넘고 채권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지난해보다도 16조 원 넘게 많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채권을 사들이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발을 뺐습니다. 올해 개인 순매도액은 3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지난해 25조 원 넘게 순매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바뀌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건 기준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는 기대감입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하고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는 건 채권 가격이 쌌다는 거고 또 그게 점점점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앞으로 채권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시세 차익을 겨냥한 채권 투자도 있었고 이 같은 채권 투자 열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완화 기조로 내년 통화정책 전환을 예고하면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인하 속도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채권 금리 내림세가 주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이 반등해 주가 오름세가 이어진다면 채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